청소년들이 가장 존경하는 위대한 인물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이수신, 이수신, 세종대왕, 저. 왜 쓸데없이 나를 조사라고 그러는지. 배려와 사랑을 갖고 있는 출연자다. 30대에서는 어떻습니까? 제 반응이. 시원찮습니다. 10대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젊어지시라고요? 방송은 관광이야. 술. 안 먹으려면 안 먹대. 먹으려면 확 가버려라. 적당히 마시려면 무하로 술을 마셔. 혼술은 무슨 소리를 해도 나밖에 몰라. 혼술의 3대 요소. 맛있는 안주와 음악. 그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해요. 씹을로. 인턴이니까 네. 하다 간도 되잖아. 에이씨 올라가 안 온다. 한국인은 온몸이 여기야. 연수도 아니고 무조건 먹으면 어떡해요. 팰도 없나? 고고질 일이 왜 이렇게 말이 많냐? 소금이 잘 날려야 돼. 예쁜 것보다 건강한 게 더 중요하다! 아, 중요해요! 지금도 이뻐요! 3개월을 사랑하고 3년을 싸우고 30년을 참는 거예요. 산에 등산도 자주 하는 사람이 등산한다고. 오랫동안 잘하려고 하면 돼. 그냥 오랫동안 하면 돼. 비비는 거지. 비벼요. 그래서 올라갔다 다친 수. 처음부터 도봉산에 갔어요.